Good morning,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맞춰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함께 계신 학자, 연구자, 또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금융학과 교수,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김수헌입니다. 카이스트를 대표하여 2003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로버트 이글 교수님의 저명한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서울특별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타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여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학문적 우수성을 촉진하고 활기찬 연구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조 연설자인 로버트 잉글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카이스트 금융대학원장을 지내신 박광호 교수님께서 잉글 교수님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통찰력을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네, 김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국에서 소피 회원분들과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프로페스 그 앵글 교수님을 다시 한국에 초청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앵글 교수님께서는 현재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특훈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2003년에 자동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을 기반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시계열 분석의 그 통계학적인 모델링을 발견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특히 금융시장에 적합한 시계열 분석의 그런 특유의 특성을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많은 우리 박사생들이 앵글 박사님의 이런 발견 없이는 네, 졸업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분야의 여러 학자들이 이 앵글 박사 교수님의 모델 없이는 네,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노벨상을 다 수상한 것 에 더해서 그 이후로도 앵글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학계와 그리고 기후 금융과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 이런 엄청난 일조를 계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계량학회 Society for Financial Econometrics를 네, 공동으로 설립해 주셨고요. 그리고 2022년에 전미 국무부 장관 존 케리의 기후 특사를 맡아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이 학회 학자들이 ESG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앵글 교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앵글 교수님께서 오늘 네,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망각했는가, 포트폴리오와 그린워싱,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와 롱런 리스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걸 잠깐 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how about that?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되어서 굉장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박 교수님,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소개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분들도 여기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 동료 여러분, 공동 저자 여러분, 그리고 소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소피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 4일간 진행해 왔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로 저희가 모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기후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주제는 과연 자본시장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먼저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을 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현재 시사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로 엮어서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표로 들어가 볼까요? 기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 증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인구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초자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같은 것이 자초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팬데믹에 닥쳐올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예측들이죠. 그렇지만 경험적인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기후 변화를 저희가 저희 주변에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미래에 현실화되는 것은 지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정도로 기후변화가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최악의 결과가 적어도 수십 년 후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써서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의 세계를 봤을 때 현재 그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이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클라이밋 리스크, 기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만 보는 게 아니라 5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기대치,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로서 테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한 달 전 정도 봤을 때 퍼가 PER이 75배의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들긴 하지만 퍼가 7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이벤트 또는 현상이 먼 미래에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롱런 리스크, 장기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롱런 리스크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롱런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온도가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어디에 가뭄이 나타나고 어디에 너무 많은 강수량이 있을 것이고 폭풍우는 어디에 와서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인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적 비용이 불확실한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공공정책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경감하려고 하고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 노력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단순한 예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제가 발표를 전개해 볼 텐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해변가에 있는 고급 호텔의 소유주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장기 위험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이겠죠.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은 잠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이 이제 끝이다.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위험, physical risk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좌초재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 언제 한 시점에는 이 호텔에 들어간 자본 이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될 것이고 해변으로 휩쓸려서 바다로 쓸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호텔이 지금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호텔의 소유주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장기적인 부채를 떠안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투자금 비용 대비 투자 수익이 환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너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투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여행객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비용을 줄여가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죠. 만약에 여러 다른 지역의 같은 호텔들이 전략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호텔의 가용한 객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왼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부 공급이 때문에 이런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고 하면 호텔 소유 입장자 입장에서는 좀 부스트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혜택을 단기적으로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호텔이 아주 많은 그런 이익금을 단기적으로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보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호텔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현재의 디스카운트된 그런 가치 그리고 증가된 캐시플로우가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종결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뿐만 아니라 이 호텔의 가치를 볼 때 그리고 이 자산의 가치를 볼 때는 두 가지 변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바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종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볼 것이고요. 이거를 캐피털 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결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요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여기서의 수요는 바로 휴가를 가는 휴양지로서의 수요겠죠. 제가 이런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에너지 섹터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 시장에도 이를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 연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business. 아마도 비즈니스가 곧 종료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또는 훨씬 더 축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캐파를 늘려 나가고 그리고 행위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언제 시점이 어떻게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는 기후변화를 봤을 때 탈탄소화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트렌드를 읽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CEO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 회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전환 위험, transition risk라고 합니다. 바로 정책을 도입을 해서 지금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뀌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석연료회사를 호텔과 같은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종결일이 언제가 될 것인 것을 보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수요를 봐야겠죠. 이 두 가지의 변수를 고려를 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께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주식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산 프라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면 좋을까요? 제가 정말 클리어하다고 보는 부분이요.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롱런 리스크를 맞닥뜨리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자산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야 하고 수익률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리스크에 들어갈 동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주가들 중에서 장기 위험에 처한 주가를 일부러 찾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이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는 이런 회사에는 투자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회사는 오히려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왜 피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해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후변화 해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리스크보다 훨씬 더 아웃퍼포머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심각한 위기, 기후 위기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기후 해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아마 주가들 중에서 이 기후 위기에 처한 지수들을 저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는 오히려 고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이메이트 헤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비 자체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매력적인 투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후 투자 위험을 감소하는 쪽으로 만약에 계산이 잘 되었다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음의 리스크를 주어지면서 기후 주식들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즉 기후 해지 포트폴리오는 네거티브 음의 위험률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보다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을 보면은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더 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기후가 현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인지 제가 뭐 도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해칭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심각했을 때 리턴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해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볼래틸리티와 리스크 인스티튜트에서 연구소에서는 RFF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후의 겨우 변화에 해치된 포트폴리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해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해치 포트폴리오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전략으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 이 기후 적응, 기후 저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주식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이 주식들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반등하는지를 봅니다. 기후 관련 뉴스가 올라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 주식이
네, 우리가 롱을 할지 숏을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된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된 이 주가들을 봐서 이제 누가 이제 음의 이제 상관계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양의 상관계수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리스크 이제 산정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모든 데이터들은 그 기후 변화의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보는 데 있어서 정보는 다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더 많은 투명성, 더 많은 공시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런 헤지 포트폴리오를 조성할지에 대한 답변을 그런 정보로 얻을 수 있을지는 저도 조금 네,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헤지 포트폴리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좌초자산을 가진 회사들을 해지한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리고 S&P 500 ETF들과 S&PY와 그리고 콜의 70%의 쇼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 쇼트는 이제 에너지 ETF 엑셀리에 대해서 네, 30% 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정보 집약적이진 않고요. 밥 리터만의 이 이론을 가져와서 조성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분이 이제 개발한 투자 그 전략을 가져와서 이제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와 같은 그런 데 투자 전략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 Climate Efficient Factor Mimicking Portfoli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저희가 발간한 논문이 있고요. 드날드와 저와 켈리 교수가 함께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롱만 고수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공모 기후 펀드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 펀드는 그 기후 변화의 해지를 하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최고의 회사들로만 조성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최고냐라고 하면은 분산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 뉴스, 기후 관련, 기후 변화 관련 뉴스와의 상관성을 최대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그때 정보를 얻는 거죠.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클라이밋에 대한 해지가 될지를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이제 롤링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한 달간 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계량 금융학 경제학 학회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 아실 얘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왼쪽에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저희 수익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산식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상자를 보시면 가장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어떻게 모델링하냐면 그 기후 변화의 펑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개의 통제 팩터를 저희가 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이 세 개의 파마 프렌치 팩터의 트레이더블 버전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보시면 그 좌초자산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그 다른 기후변화의 다른 이면을 포착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베리언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베타와의 상관성을 최소화한 이제 수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양의 베타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베타의 그 상관계수가 기후 뉴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뉴스를 기반으로 최대한 이 기후 변화 뉴스의 반응성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산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램다는 튜닝 파라메터고요. 이 수식에 대해서요. 이런 것 이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도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매우 흥미롭긴 했습니다. 베타를 이용하는 베타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타를 스퀘어해서 그래서 스퀘어 그 이승의 루트를 하는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타 좀 유의미하지 않은 베타는 다운웨이트를 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해봤는데요. 너무 그 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베타는 저희가 조금 그 가치를 내리는 그런 전략도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갖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보다는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이런 포트폴리오 간의 베리언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공분산 행렬과 같은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V랩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펀드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펀드들이 수익률이 1일 수익률이 나오죠. 하지만 연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 더 많은 52개의 옵서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수가 176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분산 행렬의 그 example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했냐면요. 선형 슈링키지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공분산을 얻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모형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공동 집필한 드나르드 교수와 함께 이 그 소피 그 학회보에 예, 게재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샘플 공분산 행렬을 또 슈링크를 했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의 그 등산관 행렬로 보시면 이거를 블락으로 슈링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값은 이제 양의 값이었지만 이 슈링크를 그거를 향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등산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Farmer French Factor의 세 개의 investable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의 이제 그리고 석유주 수익률, 좌초자산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미터를 약간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과를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대적 가치, 그 최소 분산과 최대 시그널 간의 상대적 가치를 봤고요. 다른 하나는 뉴스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그리고 공분산 슈링키지 파라미터도 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이 성공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뉴스의 그 팩터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상관성을 볼 건지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의 데이터를 우리가 집계를 해서 같은 팩터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그 양의 그 상관 개수를 갖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파를 팩터와 알파에 대한의 리스크를 저희가 조건부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VLAB에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VLAB은 Volatility and Risk Institute의 웹사이트인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원하시면요. 사실 컴퓨터로 보시는 게 아마 화면이 더 편하실 겁니다. 네, 그 홈페이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구글에 VLAB, VLAB으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VLAB의 스턴 경영대학의 VLAB 아니면 뉴욕대 VLAB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하는 것은 VLAB에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보는데요. 하나는 클린 파워 펀드고요. 다른 하나는 카본 임팩트 ETF입니다. 12월에는 4개의 펀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Wisdom 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Fund가 이 중 하나인데요. 이 펀드가 기후 펀드인가 라고 하면 모닝스타에 의하면 이 스코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속가능성 펀드라고 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벤치마크의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초자산 스탠드드 애셋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지금 24년간 저희가 홀드하고 있었는데요. 수익률은 7.2%, 변동성은 22.79%, 그리고 샵 비율은 0.32%입니다. 그렇게 네, 성과가 고성과를 낸 네, 시장에 비해서 고성과를 낸 펀드인데요. 그리고 Climate Efficient Factor Mimicking Portfolio는 이제 수익률이 12.56이고 그리고 이 좌초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약간 더 상회하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펀드가 과연 이제 성과를 냈는가라고 하면은 그 앞으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뉴스가 계속 나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최근 데이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2023년 올해 3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Stranded Asset 펀드는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25.63%,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쳤죠. 좀 안 좋은, 네, 꽤 안 좋은 수치죠. 그리고 Climate Portfolio 마지막에 보신 것도 역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요. 두 달 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한 달 전이지만 5월 자료를 오른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randed Asset 펀드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선이 됐죠.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왔고요. Climate Efficient Factor Mimicking Portfolio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간 유념하고 보셔야 될 게
이 데이터 벤더로 인해서 이 정보를 우리가 이 뉴욕타임즈와 계약을 한 게 있는데요. 아직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가 반영이 안 된 것은 네, 이곳은 하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욕타임즈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으면 조금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75개의 펀드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캡엠 알파가 마이너스 0.68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0에 수렴하긴 하지만 반면에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젠가 네, 엊그저께 데이터 있는데요. 다양한 섹터를 보시면 특히 그 e스코어가 낮은 그런 섹터들은 다 저조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은 이제 펀드들이 대부분의 그 친환경 관련 펀드들이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 친환경 에너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뭐 풍력, 태양광 모두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그 대부분 그 평균 퍼포먼스는 네 굉장히 5% 정도로 높았습니다. 탈탄소 사회에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였죠. 지금 팬데믹 때 2022년에 평균이 이게 마이너스로 다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캡엠 알파가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기후 펀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투자가 가능한 팩터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펀드에 대해서 높은 베타가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회기 같은 경우를 그린워싱 테스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의 수익들을 보면서 이 주식 자체가 정말 양의 또는 음의 베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기후 헤지 포트폴리오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서 뭐 양의가 나오면 이게 진짜 실제로 그린이구나, 녹색 펀드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건 실제로 녹색 그린 펀드라고 볼 수가 없겠네라고 하면서 그 주식을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웹사이트도 저희가 곧 올려놓을 예정인데요. 바로 여러 다른 헤지 포트폴리오를 이 두 개 말고 이상으로 게시를 해놓을 거고요. 이런 비슷한 회기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올려서 가정들을 내보면서 평균적인 베타가 0보다 높은지를 보여드리고 이런 평균 베타를 저희가 핵심 통계치들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주가에 대해서 그린워싱을 감지했던 것처럼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기후 베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기후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 은행의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주 많은 지금 화석 연료 쪽으로 대출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화석 연료 섹터 자체가 가치가 낮아지면 이 은행도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기후 여파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은행을 상대로 할 것인가를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불안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융 위기가 정말
아주 많은 해 동안 이런 종류의 뭐 클라이멧 텍스 같은 기후 세금이라든지 친기후 정책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훨씬 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지금 기후변화에 얼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결과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테이블을 보시면요. 저희가 빌랩에서 계속 추정하고 있는 펀드들을 왼쪽에 놓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놓은 게 수익률 그리고 변동성을 약도 넣었고요. 그리고 샤프 비율도 넣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두 가지 뉴스 시리즈에 대한 단순 개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캡햄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저희가 또 컬럼을 넣었는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린워싱 테스트의 결과값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익률에 대한 회귀 모델을 본 다음에 FFS와 추가적으로 자초자산 그리고 CEP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면서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 자초자산과 CEP 포트폴리오에 대한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셨을 때요. 가장 높은 주가 중에서 CEP와 개수가 가장 높은 거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라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펀드고요. 그리고 MN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클린 에너지 펀드도 그 다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 그린,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맛입니다. 하나는 CEP에 대한 높은 베타, 그리고 하나는 자초재산 관련된 높은 베타. 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체계적인 진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기후 베타들을 봤을 때 아주 큰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회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에 대한 회귀를 해보고 각각의 은행의 주가 변동 상황을 보고요. 이것을 시장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초자산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코어로 봤을 때는 상수가 되겠지만 이것을 다이내믹 컨디션이라고 하는 동적 조건 베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동성이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가를 추적을 해보고 각각의 회귀 날짜별로 현재의 예측치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변수와 종속 변수들을 같이 보면서 두 개의 독립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귀를 하긴 하되 각 일자별로 서로 다른 X'X 매트릭스를 넣는 거고요. Y'Y 매트릭스를 넣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 결과값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특성을 또 지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C-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즉 기후 위험에 대한 은행의 노출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모든 quasi asset, 즉 부채와 시총을 한쪽에 두고 이거를 상수와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은행의 건전성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8%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퍼센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은행이 대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W로 이걸 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빼는 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9%의 자본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은행이 얼만큼의 자본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후 위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자체로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후 스트레스 여건에서의 은행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정 지표는 이 한계의 C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본의 현재 부족함과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밋 스트레스가 있을 때의 자본의 부족함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노출 측정값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값으로 넣었고요. 실제로 이 자본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했던 V-Lab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티뱅크를 보시면 이게 기후 베타 값들입니다. 5년치의 자료가 나와져 있고요. 이쪽 트렌드를 보시면 일단 많이 변동성이 있고 출렁거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0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게 2019년 7월까지였던데 그 이후로 굉장히 높게 팬데믹 기간 내내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바로 우리가 이미 봤던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기후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시티의 베타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베타가 높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한 가지 이유는 아마 시티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바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후 변화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기후 스트레스를 할 수도 있고 정책을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총으로 봤을 때 여기서 시리스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실제로 기후 베타에서 얼마나 크게 될까라는 거 봤을 때는 한계의 C 리스크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의 베타는 실제 시총의 달러 값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높은 피크가 한 4만 불 정도가 됐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이 이런 클라이밋 기후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진다라고 하면 4만 불 정도를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의 자본 적정성 정도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8% 자본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은 이제 9만 불 정도가 될 텐데 만약에 기후 실제로 리스크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후 변화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더 적게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기후 리스크가 실제로 더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는 바로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노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한계 C 리스크를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버크셔 해스웨이가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하는 보험, 의료 보험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가 뒤에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비자, 시티그룹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나온 결과 있고 이거를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할 수 없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들을 여기서 계속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국도 해봤습니다. 제가
네, 바로 슬라이드를 넘겨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B금융의 차트입니다. KB금융은 한국 중에서 가장 큰 은행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KB금융주에 대해서 기후 베타를 동일하게 팩터들을 적용을 해서 놓았습니다. 이 기후 베타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처럼 2021년, 22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국의 규제 당국 같은 경우가 아마 기후 스트레스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으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개의 시리스크를 보시면 이 차트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과연 이 기후 샤크가 왔을 때 얼마만큼의 달러로 환산했을 때 위험 노출 비용이 위험한가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원래는 한 3,7000불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 적정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기후 쇼크가 온다라고 하면은 KB금융이 이제 28,000불 정도가 신규 자본이 투하가 되어야지만 8%라고 하는 지분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곳이 한국의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은행에 대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 중에서 가장 큰 한 개의 C리스크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아시아를 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ICBC라고 하는 중국 은행이고요. 그리고 중국 건설은행, 핑안 보험그룹, 중국은행, 그리고 중국 생명보험, 그리고 중국 농업은행, AIA그룹, 중국 상공은행, 그리고 우체국, 또 호주의 커먼웰스 뱅크가 이제 10위를 차지했네요. 이게 전체 498개 정도의 아시아 은행 중에서 탑 10위를 넣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은행들이 훨씬 더 높은 순위에 기후변화의 노출도가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렌즈를 넓혀서 보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C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약 한 4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4조 달러가 있어야지만 지금 기후 쇼크가 있을 때 은행들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가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은행들을 봤을 때 기후 쇼크가 왔을 때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2007년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다시 저희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금 변동성 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계산한 바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고심해야 할 그런 슬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 팬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스타워즈에 있는 황제인데요. 마지막에 루크 스카이워커와 이렇게 다스베이더와 싸우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군이라고 했죠. 네, 내가 내다봤던 것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차지하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겪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것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펀드가 지금 그 저평가되어 있고 그 이유는 네, 놀랍진 않은 것이 지금 화석연료 쪽이 지금 수익률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연료 비중을 네, 줄이고 있죠. 그래서 몇 년 됐죠, 지금 저성과인 게. 그렇다면 왜 화석연료가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라고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사기업 쪽에 저희가 이 에너지 그 지금 크라이시스를 해결하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탄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 올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저당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해변의 리조트와 같은 예인데요. 화석연료에 대해서 투자를 줄이고 있고 그리고 신송유관을 만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석유 네, 시추선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카본 텍스, 탄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죠. 이제 탄소세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 사실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는 현재 가치에 할인된 수익률을 반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롱런 이제 예측치가 제로로 수렴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낮아진 주가 수익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는. 거기에 더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계 기준으로 반영이 되지만 이 회계 기준은 이 자산의 그 이전 역사적인 가치를 반영하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조금 편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밸류보다는 조금 더 하향 평가된 가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의 PE 레이쇼를 보시면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에너지가 있는데요. 거의 어닝이 마이너스죠. 2020년에는. 그리고 2021년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프라이스 투 북을 보시면 똑같이 에너지가 가장 우측에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데이터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P가 두 번째 칼럼에 있는데요. 제가 현재 PE 기준으로 이제 필터링을 했는데요. 에너지가 역시 가장 낮고 6.44에서 가장 많은 테크 쪽은 29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 주가 수익률이 편차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지난 5년간의 이 어닝스의 성장률인데요. 41% 올랐는데 굉장히 큰 수치로 오르긴 했죠. 그리고 지난
앞으로 5년간은 9%가 오를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네,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애널리스트 모두가 이 해양 리조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채용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이 여기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급망이 붕괴됐고 그리고 우리 생필품과 같은 것들,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기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중국과 전 세계의 관계가, 외교 관계가 악화된 것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세계화, 그리고 탈탄소화가 새로운 기조에 편입되었죠. 그래서 저희 모두 하나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금요일이었죠. 미국에서 지난주였는데요. 뭐 미국 시간으로는 지난주였는데 조금 네 소강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인플레이션의 기조를 조금 늦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느리고 그리고 공급망을 고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좀 더 매력적인 대안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아직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을 논할 때 러시아를 빼놓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략을 한 러시아는 굉장히 큰 에너지 공급에 절감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기후 환경 운동가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이 쇠퇴하고 있는 자신의 주력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그리고 뭐 계산을 뭐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이 전쟁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상당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 크림반도와 같은 수준의 돈을 쓸 거라고 계산을 좀 잘못하셨는데 물론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마 푸틴 대통령은 지금 내 에너지 그 비축량이 지금 가치가 제일 높다. 지금이 제일 비싸다라고 단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쇼크를 하는 게 낫겠다.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대재앙과 같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러시아가 이점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네,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경제를 좀 더 다변화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에너지 분야라든지 그거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른 뭐 서비스 섹터라든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비밀인데요. 네, 비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몇 개의 국가들은 아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그리고 초록색 수소를 액화시켜서 전 세계에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은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경제성은 없지만 합리화가 안 되지만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기후에 좋은가라고 보시면요.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이 탈
우리의 경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탄소 소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러면 차를 더 이상 못 타고 다니겠네. 너무 비싸니까 테슬라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물론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연비가 좋은 차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탄소 배출이 적은 상품으로 옮겨가길 원하죠. 더 많이 배출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서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에너지 정책의 탓하기보다는 푸틴 대통령을 탓하면 되죠. 네, 이거를 탓한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푸틴한테 다 몰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낮아진 공급량을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긴 한데요.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을 회복했느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급량을 올린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시추를 추가하고 그리고 탐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세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탄소세를 도입했더라라고 하면 아마 에너지 회사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수익들을 누리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탄소세는 대부분 정부 국고로 들어가서 다른 세금을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비용에 충당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탄소세가 있었으면은 더욱더 에너지 그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로 가는 탄소세가 그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감당하고 있는 걸 상쇄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런 에너지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신재생 펀드에 투자를 멈추느냐 그런 현상이 보이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지속 가능 관련한 펀드들이 전체 마켓과 그 전체 시장에 있는 다른 펀드들과 그 성과가 거의 비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기업들이 이런 수익률을 냈고 있다고 하더라도 헷지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지면 터미네이션 기간, 그 종결, 투자 종결이 좀 더 앞당겨지겠죠. 그리고 기후 변화가 만약에 조금 완화됐다, 속도가 라고 하면은 그 투자 종결 시점이 조금만 더 늦춰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에너지주는 언더웨이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비중을 저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의 기조가 탈탄소로 네, 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신재생 에너지 비축량을 네, 지금 비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이 지금 발의한 법안 역시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조 법안이 미래의 에너지 가격을 줄여줄 겁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럽연합의 그린딜 역시 한국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정부 보조금을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클린 에너지에 준다든지 아니면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탄소세에 뭐 배출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 가능성 펀드들이 작년에 좀 저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네. 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제 세 명의 손자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우리가 이 미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I might have killed.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긴 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충분하시면 질문 주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동이 되네요. 정말 훌륭한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사실 기후변화랑 그렇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미국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달러 가치가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 닉슨 쇼크 이후로 미국 달러의 실제 가치가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QE 양적 완화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갖다 대답을 하게 보면은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랑 너무 멀어지게 되는데. 네. 제가 사실 MK 매경 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제 의견이 어떤지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이거 정리할 수가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Yes. 네, 훌륭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그 텀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팬데믹과 같은 이런 단기간 이벤트 말고 혹시 조금 더 이렇게 적은 속도로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롱런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5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요. 기후 리스크와 같은 경우는 50년을 내다봅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 쇼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요. 할인된 롱런 에너지 산업의 그 행태를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롱런 예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거를 텀 스트럭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였는데요. 지금 중앙은행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가격을 사용하는 것, 자산 가격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언제 기업들의 여파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이 쇼크가 언제 기업들에게 다가갈지 느껴질지를 저희가 굳이 네, 지금 판단해야 되느냐라고는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하는 방법은 반복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롱텀 옵션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많이 없고요.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서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네, 훌륭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미 말씀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잠재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 효과나 수혜가 좀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비용을 쓰는 게 오히려 저소득층은 더 많은 소득의 비율을 에너지에 쓰게 되는데 그러면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성장에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혹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 리소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기관이 탄소세를 물기게 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리소스를 동원을 해서 부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불평등 측면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요. 바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탄소세를 매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의 동원된 세금으로 오히려 임금에서 하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여기서 탄소세,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비용을 초과해서 낸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득세를 줄여줌으로써 저소득층이 세금으로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원금과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게 되면은 에너지 가격이 모두에게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용하기 어렵게 비싸게 느껴지게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가격의 메리트 때문에라도 교부금 지원을 받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선택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서비스를 받긴 받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운용이 훨씬 더 넓은 그런 수용성을 받게 할 것입니다. 뭔가 네, 많은 분들께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바로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 운영 방향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Good. Oh. Okay, let me ask you all...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듣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받은 그 입장은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 자산 관리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 와이즈만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미래 리스크에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론을 세우셨는데요. 그것과 같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브레나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그리고 특히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이런 변수가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FATTAIL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예를 들어 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론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C리스크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러한 미래에 예측된 큰 결과들, 이런 여파가 큰 타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그 올라갔지만 뭐 이거는 단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스타워즈의 그 악당이 말한 것처럼 네, 저희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저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예측하지 못하는 것,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든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정말 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질문의 한 부분은 이제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와이즈먼 교수가 그런 것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 임계점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악화가 되다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오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뒤돌아보시면 100만 년 전에도 이렇게 이산화탄소량이 굉장히 높았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지구 전체의 빙하가 하나도 없고 현재보다 그 대기 온도, 평균 온도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확률도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신 질문은 탄소의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탄소세를 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탄소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먼 미래에 있는 뭔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탄소세를 매기는 건데요. 이 탄소세의 규모 역시 이 규모 탄소세 정도 역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잘 정당화할 수 있는지 캡처할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의문점이고요. 이러한 영향들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다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 굉장히 긴 다음 세대까지 뻗어가는 이 긴 텀을 대해서 할인율이 얼마냐. 정말 저희 종의 멸종 그리고 유전자까지도 건들게 되는 굉장히 긴 장기간을 보고 저희가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용 효용성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미지의 영역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당장 시작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충분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탄소를 에너지 기업을 이제 이게 겁을 줘서 이렇게 탈탄소에 한 발자국을 간다고 해도 이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 기후협약과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탈탄소, 탄소 중립 그 목표를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이 제가 볼 때는 기후 변화를 맞서는 중요한 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들이 정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탄소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탄소세가 이 분배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네, 정말 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글 교수님 오늘 통찰력 있는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이 행사를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행사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